전유진 가수의 열혈 팬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유진 가수의 목소리에 중독되고 말까요? 도파민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으로 작용합니다. 도파민은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도파민 농도가 감소하면 우울증이 생기고 그 민감도가 감소하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카지노에는 시계와 창문이 없습니다. 도박에만 몰두하도록 공간을 설계한 것입니다. 굶주린 쥐를 상자 안에 넣은 뒤 매번 동일한 보상을 해줄 때와 무작위로 해줄 때를 비교하면 누를 때마다 동일한 먹을거리가 나왔을 때보다 아예 안 나오거나 많이 나오는 등 매번 결과가 달라졌을 때가 쥐를 훨씬 더 흥분시킨다고 합니다. 쾌락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이 무작위로 보상받을 때 더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지노에선 고객이 결과를 기대하며 슬롯 머신 레버를 당길 때 가장 설렌다고 합니다. 가변적 보상, 즉 무작위 보상은 도박의 강력한 중독성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전유진 목소리가 제공하는 가변적 보상, 즉 무작위 보상은 마치 술이나 담배, 도박처럼 열혈 팬들에게 강력한 중독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유진 목소리에 중독된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전유진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들의 발언들입니다. 정말 정말 잘하네요. 신의 목소리입니다. 대한민국 보물 중의 보물, 트롯 디바 전유진, 보배로운 옷구슬, 전유진 가수를 사랑합니다. 전유진 가수 노래는 트롯 교과서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레전드입니다. 진짜 짱입니다. 전유진 가수를 응원합니다. 한때 TV조선의 만행으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었지만 열혈 팬들의 가슴 속에는 일찍부터 영원한 지인이었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나의 사랑하는 내 공주님, 내 영혼 울리는 명품 트롯, 정말 대단한 전유진입니다. 감성장인 전유진, 천상의 목소리 전유진, 응원합니다. 따라올 가수가 아무도 없어요. 전유진 가수의 노래는 그냥 전유진 가수만의 노래일 뿐입니다. 기존의 트롯 음악과는 결이 달라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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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진 최고! 설날 아침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듣는 전유진 가수의 엄마의 노래,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언제 들어도 맑고 깨끗한 음색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네요. 신통하다! 정말 신통하다! 전유진 목소리로 하는 연주가 진짜 트롯이지. 전유진 가수는 이미 국민가수 반열에 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건 최고의 가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평생 찐팬으로 남아 변함없이 응원할게요. Only you. 전유진 가수님은 나의 행복 그 자체입니다. 예쁜 우리 공주님. 공주님 노래를 듣고 나면 다른 가수들 노래는 듣기가 싫어졌어요. 정말 듣기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네요. 대한민국 대중가요 100년 역사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가수입니다. 사랑합니다.